남행단이 향한 곳은 서울시 마포구. 근데 마포는 전통적으로 물자와 교류가 왕성한 곳이었어요. 그렇죠. 특히 도화동은 70년대에 그 촉발 거리가 형성이 됐어요. 굉장히 역사 깊은 곳이죠. 여기요? 네. 마포에서는 최고 맛이었어요. 아, 그래요? 응. 좀 달라요? 맛이 하여튼 먹어봐야 안다니까. 뭐 탁 먹으면 딱딱 달라붙어요. 오죽하면 제 친구 하나는 네. 족발 생각만 하면 무조건 이리 온다니까. 대게 족발집에 가면 그 물렁물렁 물컹물컹물컹 하면서 기름이 많이 돌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거는 그걸 꽉 눌러가지고 기름이 쭉 빠져가지고 30몇 년 전부터 먹어봐도 여기가 제일 깨끗하고 맛있어요. 오로지 입소문만으로 최고임을 인증하고 있는 족발.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. 바로 이분들 손에서 족발 맛이 완성된다는군요. 드디어 족발 등장. 이야, 먹어보지 않아도 그 맛이 느껴지는 극강의 비주얼. 그대로도 맛있지만 새우젓을 얹어 먹으면 그 맛이 또 으뜸이랍니다. 여기에 족발의 고정관념을 깨는 초고추장까지 등장. 긴 역사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특별한 달인의 족발. 그야말로 족발계의 계보를 뒤흔들 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와, 기름기 하나도 없죠. 완전히. 너무 부드러워. 보통 족발 우리 많이 먹잖아요. 먹으면 그래도 약간은 족발 냄새가 약간 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전혀 안 나는데. 야, 전혀 안 나. 족발과 떨어져 있으면 섭섭한 단짝. 상추에 쌈장을 올리고 한 입 싸서 먹는 것도 또 하나의 진미랍니다. 씹으면 뭐 씹을수록 부드럽죠. 말하기 싫어. 말문을 막아버리는 최고의 맛. 말하지 않아도 자맹단의 얼굴 속에서 행복이 느껴지네요. 이야, 이렇게 부드러운 족발은요, 처음 먹어봐요. 담백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기름기는 쫙 뺀 이런 고기죠. 최고 이상적인 족발. 맛의 비밀을 찾아 다시 가게로 들어간 자맹단.